감독과 여배우의 경우. 정말 오래전에 그 신상욱 혜은이 부부 이후에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없잖아요. 외국에는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더니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이유일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얘기 하기 창피한데 결혼 전에 정말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화 감독이랑은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하기 전에? 네. 근데 딴딴딴딴 하는데 옆에 영화 감독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장 감독께서 굉장히 그 천재 감독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계약 결혼. 왜냐하면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왜냐면 감독이면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 연기는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아하. 라인은 탄탄대로.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이번에 영화 만들었어요. 네. 저 안 썼어요. 딴 여배우 썼어요. 아 물론 제안이 와도 제가 뭐 고민했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얘긴 들어봤어요. 같이 다른 그 감독님께서 여시 같은 게 네. 응?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네가 찍어서 꼬드겨가지고 결혼했다고 저한테 너무 그 오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네. 막 원통했던 기억이 나. 저는 정말 극심한 대시를 받고 극심한 대시 네, 정말 코너에 밀리다 사겨도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어렵게 사귄 건데 영화계 몇몇 분들은 아 문소리 여시 같아 꼬드겨가지고 결혼하는 거봐 절대 결혼 안 할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10년 전에 거슬러 간다면은 장윤환 감독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비평가들로부터 네.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 또 우리 장준하 감독,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인 감독 상도 막 받고 그래가지고 휩쓸었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가는 거죠. 저 여시가 자기의 앞날을 내가 보고 장준하 감독을 이렇게 했다. 충분히. 그리고 장준하 감독 그 이후로 10년 동안 놀았어요. 10년을 놀았다니까. 놀지는 않았어요. 두 번의 작품이 무산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한 3년 뭐 이렇게 4년마다 한 편씩은 할 줄 알았죠. 결혼할 때는 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근데 워낙에 알뜰해요. 워낙에 알뜰해서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알뜰하다 그러니까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그만큼 안 쓰니까 안 써요 정말. 결혼하고 와서 어쩌다 그 사람 통장을 보게 됐어요. 네네. 어머, 결혼하기 전에 작품 하나 했잖아요. 네네. 그 개런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머, 하나도 안 쓰고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럼 뭐예요? 뭘로 썼대요? 그 다른 자잘한 수입들로 생활을 하시고 그 개런티는 거의 그대로. 굉장히 얼마나 알뜰하냐면 그 20살 때 제주한다고 서울 올라왔을 때 자취방에 어머니가 사주신 그 비닐로 된 옷장 알아? 비키니장 네, 네, 네. 했던 거? 이렇게요. 네.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네, 된 거. 네.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리자 했더니 못 버린다고. 쓸 수 있다고 하지. 이거 비닐이라서 빠르면 된다고. 그거 정들었다고. 그때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나도 한 몇십 년 살고 정들었으니까 버리지 말아. 나를 잊지 말아. 그래서 내가 영문 이름을 뭐 제임스도 있고 요즘 영문 이름 많이 짓잖아요. 장씨니까 비키니 장도 하시라고. 그렇게 비키니 장을 사랑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극심한 대시를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얼마나 극심한 대시를 그래요. 받았길래 언제 결혼했냐? 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내 비대를 사주기 전이냐 후냐? 그런 얘기를 합시다. 예? 아니 처음에 공주국제 네. 영화제에 가서.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하균 씨가 저랑 동갑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 바로 주인공이니까 전화를 해서 하균아 영화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너 연기 최고다. 네 연기